여러분들이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개헌을 밀어붙인다. 김한규가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사회 진행을 했다. 일단은 개헌은 가짜뉴스고요. 개헌론은 가짜뉴스고 어제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본 김한규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냐. 네, 김한규요. 김한규 억울해서 지금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내각제와는 1%도 관련이 없고 이 정확히 보면 국회 운영에 관한 법 그래서 그 개점휴원 방지법에 대한 취지로 했는데 네, 좀 이거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하고 김한규 의원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어제 사회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죄송해요. 저희는 그 저 때문에 방송까지 또 그 주제로 논의하시고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해가 좀 있고 일파만파로 네. 퍼지는 것 같아갖고 네.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가 있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다 읽어봤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그 행사 사회 보면서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김한규 의원님이 진짜 내각제를 발의하셨습니까? 아유 저는 내각제 절대 반대론자고요. 예.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볼륨 좀 올려주세요. 네 제주도가 사실은 국회의원 3명 있는 데라서 대의원도 어제 현장에 한 150명밖에 없었고요. 예. 작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스크립트를 받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앙당 당직자 두 분이 이제 저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네. 이제 그 전날 무슨 다른 지역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면서 예. 과도한 비난이나 야유 그리고 과도한 연호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달라 초반에 네. 그래서 뭐 저는 어제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잘 몰라서 네. 그런가요 하면서 메모를 했다가 네. 행사 진행하면서 그대로 읽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이재명 의원님이 이제 첫 번째 당대표 후보로 정견 발표를 하시는데 네. 현장에 이제 150명밖에 없었고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인데 네. 이게 뭔가 과도한 박수를 연호를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이분들이 약간 이제 박수는 치셨는데 이제 이름을 환호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신 거죠. 네. 일부는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재명 의원님께서 이제 농담처럼 아 이렇다고 이제 박수도 잘 안 치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열심히 치셨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아 이거는 비난이나 야유가 문제지 연호가 하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예 제가 그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의원님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중간에 제가 낄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네. 나서 이제 박수 치신 거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이재명 의원님한테만 불리하게 룰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 의원 지지자가 제일 많으셨으니까. 네. 이제 아무리 뭐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 과도한 연호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네. 현장에서는 이재명 의원님 뭐 연설하실 때는 뭐 박수가 제일 많았고요. 네. 예,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혹시 제가 임의로 이제 연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걸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유 뭐 그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당직자한테 들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연호까지 막을 필요는 있냐라고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뭐 과도한 연호로 혹시 뭐 문제가 됐나라고 싶어서 그냥 뭐 그대로 읽으셨구나. 예, 당직자가 하라는 대로 한 거죠. 네. 그 노정열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네네. 뭐 그 현직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데 이렇게 긴장되고 사실은 몰입감 있는 그 사회를 보다 보시니 네네. 그 당직자가 준 그 메시지를 요약해서 읽었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는 룰을 정확히 정해서 네. 사실 우리 전당대회는 우리 민주당원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축제인데 네. 그 형용 모순이에요. 과도한 연유란 말은 없고 지금까지 우리 지지자분들이 과도하게 연호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할 때만 거의 100%에 가깝게 딱 세 번만 3, 4번 연호를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예. 본인의 정경과 비전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할 때만 했지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당원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네. 과도한 연호를 불편한 사람은 아마 하위권에 있던 그 계열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 자체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뭐 제가 하여튼 중앙당 당직자가 진짜로 누군지는 모르고 행사할 때 처음 뵌 분이었는데 뭐 제주도에서 이제 그날 그 행사 전에 한 30분 전에 가갖고 이제 첫 리허설을 하면서 뵌 분이어서 네. 제가 뭐 그분이 어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아니고요 네. 네. 이 차제 정리를 해야 돼요 김한규 의원님 네, 예예 네 저 다른 것보다 사회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게 오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람들은 네. 사실을 잘 안 알고 있고 지금도 설명 듣는데 그래서 뭐 어땠다고 라고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 억울하시겠지만 네. 아니라는 네.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짧게 더 해주시면 네. 내각제 한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일단 네. 그것만 되면 좋습니다. 앞부분에 다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네. 김한규 의원님 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김진표 의장님을 도와 내각제를 만드는 법안을 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파만파가 됐는데 어떤 네.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에 관련해서 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을 추가한 건데요. 네. 네. 기존에도 계속 그런 의견 개진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가 국회의장이 되다 보니 네.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데 왜 의견을 내냐라고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관행상 우리 다수당의 국회의장이 계속했던 건데. 네. 이제 국힘이 자기네가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네. 낸 거고요. 네. 또 배경 자체는 제가 개정휴업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에 국회의장도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서 의견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런 이유로 야당이 받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네. 예, 저의 개정유업 방지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국회의장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네. 사실 예전부터 다 관행상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각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법을 한번 보시고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 예. 네.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김한규 의원님은 내각제를 반대하시죠? 아, 네. 반대합니다. 예,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각제를 반대하는 김한규 의원이고요. 이 네. 법안은 내각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내각제나 개헌 논의할 시간에 민생을 챙기는 논의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쨌든 어제 국회의원 정치 입문하시고 나서 가장 센 공격 당하셨죠. 아, 뭐 그런데 그거야 뭐 이제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아니면 후보가 혹시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주시는 당원과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 동안 당원들이 축제처럼 네. 본인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들 열심히 응원하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당이 하나 돼서 좋은 모습으로 당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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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이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 저들도 법안을 보거나 실제로 김한규 의원의 워딩을 보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예. 김한규 의원을 망치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망치냐면은 김한규가 누구 때문에 욕먹느냐. 이재명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로 욕을 먹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아 그래도 이재명 의원 볼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것보다 저 사람 때문에 억울했어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결정적일 때 이재명 등에 칼을 꽂아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작전할 때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대놓고 친하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립성 위반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김한규 의원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쌓아놓고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저희야 정치 뜻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 뜻 있습니다. 저 대통령 할 거예요. 저기요. 낮방송이야 지금.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할 거예요. 저 국회 이런 거 안 하게 대통령 개통령이라고 그래요. 개통령. 네. 탱크 타고 취임식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딱 6개월만 하고 저는 대한민국 정리.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위험하다는 거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 댓글에서 김한규 욕하는 사람들 2, 3일이면 사라질 거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들어보세요 얘기해도 일단 그 분위기에 묻었던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중요한 거는 김한규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미래의 큰 자산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자꾸 젊다 청년이라고 하는데 김한규 의원님 40대시잖아요. 49이에요. 49. 안 젊어. 외모가 사기여서 그렇지. 74년생이에요. 74년생. 어쨌든 여러분들 내각제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내각제의 개헌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가 좀 좀 바로 잡고 가는 필요성이 있어갖고 저희가 조기에 전화 인터뷰를 신청했습니다.